하이 스윗. 자, 이번에도 댓글 레슨입니다. 역시 나누면 커진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한두 분이 자기의 코드를 좀 나누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 댓글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드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 코딩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레슨입니다. 카페 현대 코딩이라는 코너는 진학을 고민하는,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하고 그렇게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듯이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 코너거든요. 그 카페 현대 코딩의 주제는 그래요. 지금까지 쭉 이어온 하나의 큰 맥락은 계산적 사고. 우리가 왜 코딩 공부를 해야 하는가? 계산적 사고 때문이다. 그럼 그 계산적 사고라는 건 무엇인가? 큰 문제를 쪼개서 해결하는 거,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는 패턴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의 일을 좀더 고차원적으로 추상화시키는 거, 코드로 만들어내는 그런 추상화. 이런 것들인데, 근데 지금까지 댓글 레슨들을 살펴보면, 다들 제가 발견하지 못한 패턴들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니, 난 이렇게 풀리더라. 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길을 본 사람이면, 가는 길도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패턴들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중에서 또 가장 효율적인 길을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페이지는 이런 원포인트 댓글 레슨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페이지가 난이도가 꽤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오른손 법칙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풀 때는 그냥 풀었어요. 네, 이렇게 풀어도 되니까. 그 레슨 안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풀었다고요. 왜냐면 이게 while문을 배우는 페이지인데 for문으로 한번 풀었다가 내부에 보석 두 개만 먹을 때는 while문을 썼다고 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쳤어 쏘쏘 네 나쁘지 않은 풀이었다고 만족하고 넘어갔다고요. 뒤에 또 풀어야 될 페이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풀이를 처음 접하고 땡 하고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 왔습니다. 아, 이렇게 풀 수가 있구나.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코딩 배우기 1에 있는 내용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자, 맵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거 기억나시죠? 네. 네 군데에, 네 방향에 두 개씩의 보석이 있습니다. 저네 방향을 다 돌면서 보석을 먹어야 되고요. 저는 저때 포문을 썼어요. 크게. 네 번을 반복해라. 하나하나를 쪼갠 거죠. 나름 저도 계산적 사고를 했어요. 그죠? 쪼개서 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쪼개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톰과 함께님이 올려주신 이 댓글에서는, while 문을 하나만 이용해서 풀었어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풀이가 좋은 이유는 처음에 move forward, 패턴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 앞으로 한번 가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패턴이 나오는데? 라면서, 패턴을 찾아내기 위한 시선이 굉장히 여러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처음 한 칸만 가면 나머지는 while로 풀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 게 지금 현재 톰과 함께님이 잘 풀어주신 거예요. 자, 먼저 move forward를 하겠습니다. move forward를 한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while 문을 넣어요. while에서 is on jam. 잼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네 잼이 있는 한은 이 코드를 하라는 거죠. turn left를 합니다. turn left를 하고 collect jam을 해요. 그리고 move forward를 한칸 하고 또 콜렉트 잼을 또 하죠. 보석이 두 개니까 두개 보석을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턴 레프트를 하고 무브 포워드를 하고 나서 턴 라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브 포워드 끝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풀려요. 그죠? 한번 볼까요? 실행. 적당히 빠르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죠? 네, 와우,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좋아요. 네, 아, 네, while 문 하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좋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가 달라지냐? 약간만 볼륨 줄이고요.
이걸 통해서 뭐가 좋아졌냐? 제가 낸 풀이는 반복문이 두 개잖아요. 포문으로 한 번, 네번 반복을 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의 보석, 두 개의 보석을 먹고 다음 보석으로 넘어갈 때 while 문을 썼다고요. 그런데 코드는 약간 길어졌죠. 제 코드는 포문이랑 while 문을 제외하면 명령어가 다섯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포문을 제외하더라도 아홉 개, 그죠? 아홉 줄로 풀었어요. 코드량, 명령어 양은 두 배지만 이게 하나의 논리 구조, 하나의 생각으로 풀어냈다는 거죠. 코드가 짧은 코드가 좋긴 해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짧은 코드, 간결한 코드가 확실히 좋은 코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논리를 하나만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이건 또더 좋은, 쉬운 코드가 되는 것 같아요. 쉬운 코드가 좋은 코드거든요. 그래서 뭔가 좋은 코드의 기준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짧은 코드가 좋은 건 아니다. 네. 짧게 작성하느라 좀 논리적인 구조가 복잡해진다면 그 코드가 과연 좋다고 볼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흐름을 제어하는 while, for, if 같은 그런 문을 좀 적게 쓰고 풀수 있다면 코드가 조금은 더 길어져도 상관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런 던져주는 그런 풀이었습니다. 그럼 keep going, swift high.